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시청자 89.1%가 45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뭐다제 또래인 거죠.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입니다. 황혼기가 아니라 황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제가 돌이켜 10년을 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건대, 진정 45세 이후가 우리 인생의 전성기이자 황금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편 이 시기가 평안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또는 잘 늙어가는 그 5가지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이런저런 걱정 없이 철없이 보냈던 10대 시절이나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20대 시절보다 예전에 비해 외모도 변하고 머리털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살도 붙었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시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뭐 성장해서 자신들의 세계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적당한 일과 여유로운 시간, 그리고 깨끗한 자연,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여전히 좋고요. 모든 면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멋지게 나이 먹은 값을 하며 늙어가는데 관심이 많아집니다. 중국 춘추시대 때 쓰인 서경에서 나오는 오복은 행복한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글에 쓴, 글로 남긴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오복이란 첫째, 건강하고, 둘째, 장수할 것이며, 셋째, 경제적으로도 쪼들리지 않고 여유롭고요. 넷째가 덕을 쌓고, 다섯 번째가 주변에 베풀며 사는 거라 합니다. 뭐 시대가 바뀌었어도 서경에 나오는 그 오복만 누리게 된다면 잘 살았다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 마흔 이후 70대가 되기 전까지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 말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100세 시대는 기나긴 고단함만 있을 뿐이니까요. 자,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인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5가지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고요.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기술, 첫 번째. 눕거나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라. 노화는 세월이 흐르면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노쇠함은 틀립니다. 그리고 그 노쇠함은 바로 근육량 감소와 함께 시작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육량이 적으면 뼈를 지탱해주는 지지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활동량이 적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니 또 자연스레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무력감은 생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또 활동량이 더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서서히 힘없는 노인네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근육량이 적어 몸의 내구력이 떨어지면 감염에 약해지고, 회복이 더뎌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이 많죠. 앞으로 더 독한 신종 바이러스들이 출현할 거라는 보도가 많은데,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근육량을 늘려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제일 좋은 예방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육량과 근육 강도를 지키는 출발은 앉아 있거나 누워 있기를 좋아하는 그 노인성 생활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퇴근해서 소파에서 TV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인 분들은 노쇠함을 불러들이는 습관을 갖고 계시는 거니까 하루빨리 소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근육량을 늘려야 한다고 해서 뭐 역기 같은 무거운 것만 드는 그 웨이트 트레이닝만 할 것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과 유연성을 높여주는 운동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계획을 이렇게 한번 짜보세요. 하루 만보 걷기를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스쿼트, 푸시업, 그 런지 같은 이런 코어 운동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쪼개서 한 번에
10개에서 20개씩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100개씩 하고 이러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요가 영상을 따라하면서 유연성을 키운다면 나무랄 데 없는 구성입니다. 그 운동은 꼭 헬스클럽에 가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버리시고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공원에 운동기구들 있죠, 한국은. 걷기 운동하시다가 이런 운동기구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철봉에도 한번 매달려보고 평행봉에도 한번 올라가보고 하세요. 그리고 하루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저는 저희 동네 공원에 철봉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턱걸이 한계가 뭡니까? 그냥 매달리기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5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틀려져요. 그게 신기해요, 몸은. 자,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기술. 두 번째, 새로운 지식으로 뇌를 자극해라. 나이가 들어도 학습 능력이나 창의력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나이 먹으면 모든 능력이 퇴화한다는 그 편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아이, 이 나이에 이걸 하면 뭐래 내가? 아유, 됐어. 이런 늙은 마음이에요. 우리 연령대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도 딱 좋은 나이입니다. 뭐 새로운 지식이라고 해서 뭐 관심 밖에 그 과학이나 철학 같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를 그 두꺼운 책을 읽고 그러자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일일 학습지 푸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제일 지겨운 기억이 바로 일일 학습지 푸는 건데, 그때는 부모님이 억지로 시켰었잖아요. 그래서 지겨운 거지. 어른이 되어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정말로 자신이 배우고 싶은 한자, 외국어, 그리고 국어, 또 수학까지. 하루하루 자신의 진도에 맞춰서 원하는 시간만큼 공부하는 겁니다. 금액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하고요. 더구나 좋은 것은 아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 오시는 거. 그래서 못푼 것도 알려주기도 하고 말이죠. 진도 체크도 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쏠쏠한 재미로 새로운 것들을 익힌다고 합니다. 인생 경험으로 다져진 지혜가 뒷받침되고 또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 능력이 성숙해져서 학습 능력이 나이 먹는다고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신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좀 우리가 뒤떨어지는 거는 기억력이죠, 기억력. 외웠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 기억력.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연스레 우리는 고집스러운 늙은이가 되어버릴 겁니다. 말끝마다 나 때는 말이야. 얘기가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밖에 없죠. 새로운 것은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 흘러간 노래만 주창 불러대는 겁니다. 배우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배우지 못했던 악기를 배워본다든지, 임을 그리고 싶었다면 수채화나 유화 또는 수묵화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는 것도 아주 좋지 않겠어요?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면 학습 욕구를 채우는 그 지적 활동을 멈춰서는 안될 일입니다.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기술, 세 번째, 사회적 유대관계를 잘 맺어라. 사회적 유대관계는 노쇠암을 예방하는 또 다른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혼밥과 혼술,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뭐 소란스러움에서 생각을 정리하기엔 혼자 마시는 술도 좋고 혼자 먹는 밥도 좋지만 이게 일상이 되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인류 사회는 공동체 정신으로 이룩한 거죠. 우리의 DNA에는 이런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을 때 우리의 멘탈은 그냥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독감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치매도 걸리게 되고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든 또는 부부 문제로든 힘든 시기를 거치면, 아유, 남들 다 소용없다. 뭐 이런 냉소주의에 빠지기 쉽상이죠. 그도 그럴 것이 어려울 때 혼자 삭히고 해결하느라 애쓰다 보니 모두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혼자 있다가는 나도 모르는 새
고약한 인간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모든 말에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대꾸하는 사람 있죠? 외롭고 마음이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공감할 수 있는 모임에 나가 동료와 소통하고 소속감과 동료애를 느끼면 우리는 안정감을 갖게 되거든요. 이 안정감이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기술, 네 번째,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해심을 넓혀라.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반대로 가족이나 친구, 특히 배우자의 감정을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마음도 필요하고요.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이 화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부라는 것이 아닌 건 아시죠? 그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 조절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없는 거니까 이것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감정 중에서도 분노와 슬픔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속으로만 삭이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불쾌해졌을 때도 그것을 그냥 삭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조근조근 자신의 마음이 왜 아팠는지, 왜 자신이 불쾌해졌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도 알려주는 거고요. 인생 후반전은 아무래도 상실을 겪는 시기입니다. 은퇴, 사별, 이별, 이런 걸 자주 겪게 되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을 자주 보게 되는 자리도 이젠 누군가의 장례식장이 되었잖아요. 이 상실감에서 빨리 벗어나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고 표현해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서툰 사람일수록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과 같은 그런 만성병에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고 표현할 줄 알게 되면 우리 주변의 그 가까운 사람들의 그 감정도 따뜻하게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지닌 멋진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살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음속에 겹겹이 쌓아 놓으면 마음의 병만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근조근 차근차근 표현하세요.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기술, 다섯 번째, 피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하나씩 느낄 때마다 약이나 건강식품에 의존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과 삶에 대한 집착이 커지면 이게 이제 건강 염려증까지 갖게 되는 거죠. 병 걱정하다가 병을 얻게 되는 격입니다. 건강 염려증은 오래 살고 싶어 생기는 병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엇이든 도를 넘으면 화를 불러오기 마련이죠. 이 건강 염려증이 심각해지면 이 병원, 저 병원 의사를 만나는 것이 그냥 일상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괜찮다, 별거 아니다 라는 의사 말이 그못 믿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일상을 살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욕심이 떠나고 마음이 소탈해질 것 같지만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모든 것에 더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피해야 피할 수 없는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한계일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역설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엿게 해주고 현재의 그 소중한 가치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네요. 마인드풀니스라는 그 마음 수행법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마인드풀니스는 우리말로 마음 챙기기 정도로 번역되어서 쓰이고 있는데요. 과거의 회한이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그저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알아차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명상법이자 마음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간 것, 아직 오지 않은 거에 걱정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이 지금 현재에 집중해서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가짐이고 집중하는 노력입니다.
불안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만 유별나게 더 걱정스럽고 더 불안하고 위태로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지도 않은 미래에 불안해하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고집스럽고 편견만 가득하며 불안에 휩싸여 자신만 생각하는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도 반절 넘게 살아온 만큼 최소한 그만큼의 너그러움과 안정감을 지니며 산다면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이값 하면서 안정감을 보이면서 너그럽게 살아보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들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